그렇게 생각할 줄만 알았던 성수동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숲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결과는 좋지 않았죠. 태양건설 PF 채무가 있었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수리마제에 대한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들, 그 다음에 갤러리아 포레라는 곳이 가격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수동이라는 것들이 과연 피해가야 되는 곳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구성되고 있는 상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상가보다 조금 다를 거예요. 팝업스토어의 메카, 손흥민과 BTS의 J-HOPE, 소녀시대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수동. 대한민국의 수많은 길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성수동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이 다시 한번 도약한다라는 계획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부동산 시장 향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은 1970년부터 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모습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공업 지역에 중소공장들이 즐비했던 곳이죠. 그러나 인쇄출판을 비롯해서 전기전자, 기계부품과 또 섬유 관련된 공장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이겨내지 못한 그런 탓이겠죠. 그렇게 쇠락할 줄만 알았던 그 성수동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숲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경마장이 1989년 경기 과천으로 옮기면서 여기에 이제 비게 된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생태공원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무려 35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성수동을 방문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공장으로 썼던 창고 같은 경우도 뭐 카페나 전시관들로 자리를 잡게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의 힙플레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거지로서의 가치, 이것 또한 상승했습니다. 갤러리아 포레가 지난해 8월에는 전용 면적 217제곱미터의 그 실거래가가 무려 90억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이 갤러리아 포레와 쌍두마차 격인 트리마제의 높은 인기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마제 84제곱미터도 지난해 43억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15억에 분양을 했던 이 분양가격보다 30억에 높은 거래로 부동산으로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양건설도 이곳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뭐 결과는 좋지 않았죠. 태양건설은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480억 규모의 PF 채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성수동 일대 이런 PF 채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수동의 그 개발 또는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자초가 되게 된다면 그곳에 개발의 속도를 못 내고 그 개발에 걸맞게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 형태가 개발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하고 연계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마제에 대한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들, 그 다음에 갤러리아 포레라는 곳이 가격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수동이라는 것들이 과연 이런 그 가격과 또는 개발에 대한 그 자초에 대한 우려들과 함께 피해가야 되는 그런 곳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3표 부지를 비롯해서 성수동 일대 글로벌 업무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했죠. 폴로앤엑스는 이번 공모에서 25m 높이 3층 규모의 한시적인 파빌리온 형식의 건물을 신축해서 대공연장, 다목적 전시장, F&B, 건물 내부에는 디지털 뮤직 아트쇼나 체험형 미디어 전시, 성동 구민과 국내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3표 부지까지 일대 문화 트렌드로 조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성수동은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도 같이 오르겠죠? 우선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 강남인데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그 한정적인 지역 안에서 좀 뽑을 수 있는 것이 성수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수동의 가치가 단순히 강남과의 접근성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녹지 공간이나 이런 공원이 그렇게 크게 자리 잡은 곳이 없거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지역 자체를 본다라면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는 곳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전략정비구역에서 신규 공급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거에 대한 질도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앞단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한강이라는 서울의 가장 대표성이 있고 주거 가격하고도 연관성이 큰 한강이라는 곳이 인접해어 있는 곳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성수동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강하고 서울숲과 전략정비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곳, 그리고 향후에 산표부지가 개발되는 곳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에 이런 주거 가격들은 높을 수 있겠지만, 성수동도 한강과의 거리가 좀 먼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성수동 일대 사실상 임대료 수준 자체가 서울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창업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임대료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 자영업자들이나 뭐 소상공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으로 된다라면 뭐 여러 가지 뭐 경리단길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처럼 그런 뭐 경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신규로 구성되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기존에 뭐 건설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은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정 수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신축을 통해서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발한 곳의 임대료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추천을 잘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 성수동에 대한 그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구의역 쪽이나 또는 자양동 쪽 뭐 이쪽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근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리 잡은 곳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리고 성수동이라는 지역 안에 사실 오피스라는 거는 집적의 이익처럼 모든 것들이 좀 몰려 있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연결고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개업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뭐 패션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여러 본사들 또 일종의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고 또 그곳에서 강남과의 접근성까지도 고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피스는 그래도 상권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게 갈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 뭐 여의도에 있는 곳이나 강남에 있는 곳, 또 광화문에 있는 곳들의 특성 있는 직군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성수동도 일정하게 직군들이 자리한 상황이기 때문에